첫 장부터 n1까지 합 sn이 이거인 수열 an에 대해서. 자, 그럼 이렇게 읽자마자 바로 첫 번째 장을 적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을 대입해서 첫 번째 장은 4가 됩니다. 1을 대입해서 첫 번째 장은 4. 그 다음에 다시 일반항을 구해보면 일반항이 sn 빼기 sn-1. 그리고 요 중괄호부터 전개하라고 했죠.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n 플러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를 분배법칙해서 더해보면 빼보면 2n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일반항 a에는 2n 플러스 2가 되고, 첫 번째 항 1을 대입하니까 4가 딱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요때 1, 3, 2n-1이래요. 그럼 1이라는 거는 대입하니까 4고, 3이라는 건 대입하니까 6, 7, 8이 되고, 해서 2n-1이니까 더 대입해보면 4n-2니까 4n이 되겠네요. 이렇게 했더니 264래요. 이때 n의 값을 물어봤는데, 자, 요거는 4로 묶어서 봐도 되죠. 4의 배수니까. 첫 번째 방법, 이게 4의 배수기 때문에 4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4로 나누면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n까지가, 이거 4로 나누니까 6, 4, 24, 6, 4, 24, 66이 돼요. 그럼 1부터 언제까지 더한 게 66이냐니까 n은 11이겠죠. 왜냐면 1부터 10까지 더하면 얼마죠? 55죠. 그럼 55니까 55에다가 11을 더하면 66이 됩니다. 그래서 4번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등차수약 공식을 이용해도 되겠죠. 등차수약 공식은 4, 8, 12. 등차가 4고 n개 있죠. 그래서 2분의 n개가 있고, 첫 번째 항 2배 더하기 n개니까 n-1 공차 4. 요 값이 264가 나오면 됩니다. 요 가로를 전개하니까 4n 더하기 4죠. 4n 더하기 4. 위로 약분되니까 2n 더하기 2가 264고, 다시 2로 나누면 n 더하기 1. 이게 132입니다. n 더하기 1이라는 거는 나란한 두 자연수의 곱이고, 10 대입해보면 110 안 되고, 11, 12 하면 딱 나오죠. 그러니까 인수분해 하는 것보다는 이게 n이 자연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대입표를 찾는 게 훨씬 빠르고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로 나눠도 되고, 눈에 보였다면, 안 보였다면은 등차수학 공식을 이용해도 되겠죠.